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잎이 물 위에 있는가라는 분류 기준을 정해보았어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나누었을 때 잎이 물 위에 있었던 식물은 개구리밥, 불회옥잠, 수렴마름, 연꽃부들 등이었습니다. 잎이 물 위에 있지 않은 것, 즉 물속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은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 등이 있었네요.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식물들 이름도 맞춰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자세히 사진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겠죠. 분류 기준 한번 봐볼까요? 과학적으로 좋은 분류 기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식물의 구조를 잘 떠올려 주세요. 잎의 위치나 뿌리의 위치에 따라 또는 잎의 모양과 꽃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잎이 물 위에 떠 있는가? 잎이 물 속에 있는가?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는가? 뿌리가 물 속에 떠 있는가?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둥근가? 꽃이 물 위에서 피는가? 또는 꽃이 물 속에서 피는가? 여기 있는 것 이외에도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분류 기준대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분류하는 활동을 마치셨다면 두 번째 단계는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분류 기준을 네 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물 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란 식물입니다. 여기 있는 식물 카드, 아까 잘라놓은 것 있죠? 그것을 이 기준에 맞춰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분류한 다음에는 교과서와 나의 분류 결과를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분류 활동지에 식물 카드를 붙여주세요. 완성된 분류 활동지는 배운 공책에 예쁘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식물 카드가 나와 있고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강과 연못에 사는 식물들이에요. 그 식물들을 여기 있는 배음 활동지, 분류 활동지에 분류하여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분류 활동지 보이시죠? 네 가지의 분류 기준이 아래에 적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식물 카드가 있을 때이 식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류 기준에 맞게 옮기시면 됩니다. 연꽃을 살펴볼까요? 연꽃은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인가요? 아니죠.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뿌리가 물에 떠 있진 않기 때문이에요.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인가요?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인가요? 네, 정답은 이쪽인 것 같아요. 나머지 식물 카드들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수련은 잎이 물에 떠 있고요. 개구리밥은 뿌리까지 물에 떠서 있고요. 검정말은 물속에 잠겨서 살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동지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활동지가 없어서 고민인 친구들은 여기 있는 화면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서, 식물의 이름만이라도 한번 적어 보세요. 이때 교과서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보고 적는 것보다는 생김새를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분류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활동지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